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파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5대 병원 전공의가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진료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일부 전공의는 오늘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오전에 관련 부처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 행동엔 원칙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구 공천 면접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인력 재배치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등 지역 경선을 시작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는 밤새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5대 병원 전공의가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진료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병원은 이미 오늘 아침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브란스병원 지금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네, 이곳 세브란스병원은 서울 5대 병원 중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일괄 사표를 내고 조금 전 오전 7시부터 근무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수술량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세브란스 외에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 삼성병원과 서울 성모 등 다른 5대 병원도 수술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5대 병원 전공의는 오늘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대형 병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전국 단위 의료 대란 가능성에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4년 전 전공의 파업 대화 같은 사후 구제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대화의 문도 열어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이렇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행동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에 공감해달라는 취지라며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의료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실제 집단 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구 공천 면접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측은 오늘부터 인력 재배치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텃밭으로 꼽히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 여론조사 등 지역 경선을 시작합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지역구 후보 선출을 마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인력 재배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후보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우산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서울 강남을 지원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이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서울 중성동을 지원한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장관도 경쟁력 등을 고려해 재배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현역 탈락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배치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하거나 할 경우 공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불릴 정도로 민주당 텃밭 지역인 만큼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서울중앙당사에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제3지대 개혁신당은 공천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양측은 선거운동과 정책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로 예정돼 있는 최고위에서 한바탕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합당 정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날 합의의 핵심입니다.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주요 정책 발표 역시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메시지를 주로 내고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에서 이견에 대해 표결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연 건 불리해서 그런 거냐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배복주 전 부대표는 이전 대표가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 심사도 그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이런 결합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진 분들이 개혁신당은 최고위에서 이견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내홍 봉합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모레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14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로는요, 이 주진우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영남권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수공청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단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우산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고차 방정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지금 양재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이제 처음으로 주진우 전 비서관 단수공천을 받았고요. 대통령 실친 참모 중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진우, 이승환, 전희경 이 세 명이 이제 본선행을 확정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뭐 양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여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일단 현재까지는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세 번째로 과거에 비해 예, 뭐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준목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됐는데 네. 이제부터는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하는 거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폭발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 하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정치는 상대적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지는 건데 이기는 건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비해서 잡은 비교적 적은 그런 공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뭐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로 가라고 하는 예. 이른바 재배치의 경우에도 중진 의원들 그래도 다 수긍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예. 뭐 김성태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이런 분도 상당히 뇌관이었는데 그분들도 조용히 지금 당의 조치에 수긍하는 모양새고요. 또 과거에 비해 과거 2016년, 2020년 당 내부 분란으로 다 자멸한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 비해서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예. 그런 경우가 남았고요. 좀 얘기하신 그 주진우, 이승원, 전희경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주목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주진우 비서관이 그러니까요. 주목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해운대는 뭐 본인이 전혀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부산 출신이니까 예.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해운대는 하태경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빠지면서 예. 전략 공천 지역이 됐으니까 그렇죠. 단수 공천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환, 전희경 이런 분들은 여당 그 후보들이 막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양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지역이고 예. 그분들에게 뭐 단수 공천 주는 것은 아마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완만한 뭐 공천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김기현 전 대표 일단 단수 공천 명단이나 경선 대상 명단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저희 어저께 TV 조선 단독 보도로는 뭐 경선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변수는 가능성은 세 가지잖아요. 일단 뭐 컷오프인데 컷오프가 바로 공천 탈락인데. 당대표를 지내면 그것도 전직 당대표를 거의 컷오프 시키기에는 예.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김기현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울산이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방이라긴 예. 하지만 그 울산 지역 중에서도 북구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상대적 험지라는 곳이거든요. 지금 실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을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재배치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지난번 면접 때 단호하게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이러한 뜻을 지금 그 이 공관위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자신의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서의 이제 지금 가능성인데 그 부분을 이제 단수 공천으로 바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전직 대표를 지냈고 또 울산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경선을 하면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지만 문제는 상대가 이때 똑같이 전직 울산시장을 지냈던 박명우 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 지금 경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그러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예. 아마 국민의힘 경선이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치러지게 되면 예. 경선 중에서는 가장 큰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영남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작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관위가 속도 폭을 좀 속도를 좀 줄이고 또 뭐 조절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는 좀 뒤로 밀어놨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아, 그럼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문제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또 말이 될 수 있고요. 예. 뭐 영남 지역 뭐 TK가 핵심이고 또 PK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PK 지역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항했습니다. 뭐 서병수, 김태호 또 조혜진 의원이죠. 예. 이런 분들 그 지역에서 옮기라고 해도 수긍했고요. 그런데 TK 지역은 그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현역 의원이 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TK 지역에 네, 그렇죠. 네. TK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든가 예. 지역을 옮기라든가 하는 게 어렵죠. 예. TK 지역 의원을 TK 다른 지역으로 옮겨봐야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지. 그 TK 지역 중진 의원들 어디 수도권으로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전부 다 거의 다 그야말로 TK 지역 의원들은 경선을 붙이면.
중진들은 3선 이상 그런 분들은 감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여성이거나 신인이면 상대가 가산점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어떤 물갈이 되는 인원들이 나올 거라고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사실상 본격적인 경선이 봉천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수도권 뭐 영남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가 오늘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을 지역을 좀 얘기를 해보면 박진 전 장관, 이현모 전 비서관 비강남권으로 재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박진 전 장관이나 이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험지로 재배치되는 걸 갖다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두 분은 아마 다 이 상대적으로 좀 험지인 곳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또 재선 의원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입지역 종로 쪽도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공간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심상정 의원이 있는 지금 고향갑 집에 박진 장관을 투입한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아마 수도권 험지 그중에서도 아마 경기도 쪽을 네. 아마 지금 공간에서 내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 입장에 험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투입할 이 지금 인재가 지금 박진 전 장관이나 이용호 전 비서관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거. 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가면 공간에서 가면 어디서 가면 수혈을 올 것이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방인 이 지금 영남 지역에 영남에서. 몰려가 있는 이 좋은 경쟁력이 있는 인사들 이 아주 그 경력이 좀 화려한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지금 수도권으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지금 안방에 가서 좀 편한 선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호응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앞서 고차 방정식 말씀하셨는데 그 예. 고차 방정식 중에 하나가 지금 이분들의 재배치 어떻게 설득을 해내느냐가 큰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인재가 없다. 이제 경기도나 이쪽에서 이제 인재가 없다 해서 이제 영남에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면 반발도 쉽지 않아 반발도 많을 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TK 중진이라고 해서 예. 수도권 아무데나 배치해도 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때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해원 뭐 서초 쪽에 여기 있는 분을 동대문으로 한다든가 예. 또 강남에 있던 의원을 뭐 또 경기도 광주로 보낸다든가 그거는 한마디로 가서 그냥 떨어지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동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그야말로 공개적인 일관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함께 이렇게 논의해야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인위적인 재배치 이런 예.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 아까 예를 들은 무슨 서병수 의원, 김태우 의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PK 지역 내에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엉뚱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그 본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에서 옮긴 지역 그분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전혀 뭐 활동도 하지 않았던 예. 그런 분들인데 온다고 그냥 무작정 뭐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그런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이 공천 이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서울 성동갑 여론조사에서 임종석 전 신짠을 제외한 데 이어서 홍영표, 송갑석 의원 등 이 비명 경위를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 친문계를 이게 뭐 쳐내려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뭐 지금 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의 주체가 민주당이라고 딱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인정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본다고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그 뭐랄까 정치적인 이유 또 이 네. 정치 여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당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실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바탕에서 이 지금
이 현역들이 만약에 탈락될 경우, 이 지금 공교롭게도 다 소위 말하는 친문계 애들이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권교체 책임론과하고 맞물려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과시화되고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마 당내 내홍이 이제는 내전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바로 컷오프 시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 이 지금 친문 현역들이 있는 지역에 일종의 경쟁력이 있는 대안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의 여론조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지금 친문 현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경쟁 있는 사람을 골라내서 이분들과 지금 현역들과 이 지금 경선을 거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반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식의 정치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의 주체가 민주당이라고 국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일부가 빠져있는 여론조사.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실공천, 비선공천 그 의혹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이재명 대표와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당내 일반적인 그런 그 당 뭐 현안이라든지 당내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에서 정치 현안 공천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안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고 그걸 어떻게 뭐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그야말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 안 되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전략공천관리위원회까지 있는데 그런 데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야말로 일부 친문 또는 비명 이런 분들은 빼고 여론조사를 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에 임하는 컨셉이 뭘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가 뭘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의석만 유지한다 해도 제1당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민주당 모양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컨셉이 많은 그 관측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민주당에 대한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쳐내려고 하는 뭐 그런 컨셉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당이 된다든가 뭐 다수당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선거 후를 바라보는 거겠죠. 선거가 아니라 선거 후를 바라보고 본인의 안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컨셉이 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임종석 전 실장 중성동갑 출마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뤘었죠. 임 전 실장 운명처럼 다시 성동을 해 돌아왔다.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 정도면 경선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경선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이 지금 중성동갑이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금 내정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선을 붙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아마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측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실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이 지역에서 경선을 붙일 경우에 사실상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길 가능성 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공신을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아마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컷오프 시키면 소위 말해서 친문계의 반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은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테러를 열어주는 그러한 식의 해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상징성 또 이 일종의 뭐랄까요 경력 면이라든지 또 이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또 상당히 좀 이 그 뭐랄까 민주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지역에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앞장서 좀 해달라는 식의 정치적 명목을 준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곳에 가서 이 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식으로 정치적 명분을 주면서 일종의 서로가 정치적 타협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시도조차도
지금은 약간 시간이 늦지 늦었다.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했는데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보가 되면 여기에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이 될지 또 비명계가 많이 포함이 되면 이탈자가 또 얼마나 나올지 여기서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확히 이제 명단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컷오프 되는 사람들 본인이 그냥 뭐 경쟁력이 없어서 탈락했다고 생각할까요? 나 이재명계 아니기 때문에 네? 반명이다 비명이기 때문에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공천 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하위 10% 미만은 경선에서 30% 감점으로 감산을 하고 보다 또 20% 미만 하위 20%의 경우에는 예. 20% 감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경선 같은 것도 하나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컷오프 대상이 되어서 탈락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공천에 목숨을 거는 현재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순순히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3신당이라고 하는 예. 뭐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거 옮겨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만약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그야말로 갈 테면 가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예. 그것도 지혜롭게 그야말로 그분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게 바람직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지역구 행사에서 맞대결이 예상이 되죠. 원희룡 전 장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계약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호칭하실까요?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 주시고요. 네. 두 사람 이제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6초 남짓 뭐 인사를 나눴습니다. 뭐 이 대표로서는 전체 선거 지휘해야 되는데 가벼운 경쟁자나 아니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 뭐 본인은 환영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예. 네. 연고도 없는데. 예. 뭐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 라이벌이니까 적은 아닌 거죠. 예. 라이벌이니까 저렇게 당연히 서로 페어플레이 다짐해야 되는데 예.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긴장하시겠죠. 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저 이른바 뭐 명룡 대전이라고 얘기하죠. 예. 계양에서 그런 거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 전국의 유세단이거나 예. 그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계양 출마 아니고 비례대표로 갈 거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예.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쉽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까? 짧게 좀 답을 해주시면. 네. 저는 뭐 사실 저도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험지 출마를 아마 전격 결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불출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돈봉투 돌렸다는 그 의원들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꼴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본인의 그러니까 흠결은 덮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강요한다는 그런 지금 비판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렇고 네. 또 하나도 사천 논란 같은 것도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종의 정치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뭐 저는 불출마 결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개혁신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합당 열흘 만에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간의 네. 파열음이 커지고 있어요.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 기자회견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기본 방향,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최고위에서 검토해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안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 일단 네. 그 표면화되어 있는 거는 그 배복주 전청이다 네. 부대표 입당 문제. 그다음에 선거대책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가 달라. 네.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겁니까? 둘 간에. 근데 그런 것을 다 한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는 게 주도권이죠. 아. 쉽게 말하면 지금 공동대표 체제이긴 하지만 법적 대표는 이준석 대표다. 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도권을 갖고 가야 소위 말해서 노선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갖고 갈 수 있다. 네. 그래야만 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인 2030 남성 지지층들의 이탈을 붙잡을 수 있다. 네. 그래야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코 굽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 총선 과정에서의 정책 홍보 지휘권을 내게 다 달라. 그리고 또 이 지금 무리를 빚은 인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사할 수 있는 그날을 달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김종민 의원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거진 부분에 앞서 말씀하신 배복주 전 정의당 네. 부대표 같은 경우인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특정인을 상대로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배제를 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사실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표대결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설사 이것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오늘 열릴 예정이고요. 또 예. 이준석 대표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입장을 또 밝힐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도 시작도 안 했는데 주도권 싸움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 뭐 봉합이 될까요? 뭐 이견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봉합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거죠. 제가 언젠가 제3지대 통합이 안 됐을 때 예. 통합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한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과거 행적을 바라보면 미래가 대개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런 행태는 예상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뭐 꼭 난로에 손을 대봐야 뜨거운 줄 압니까? 뭐 안 대봐도 안 대도 뜨거운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건데 예. 이 경우는 특히 국고 보조금을 위해서 2월 예. 15일 날 억지로 그걸 합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현충원을 찾아서요. 이재명 대표가 안 갔던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갔습니다. 간 이유가 보니까 이 검찰판 하남에 정권 비판한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조국 전 장관 행보가 중도층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여러 가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정권 교체를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 사태도 그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더구나 2심까지 1심과 2심이 내용이 달랐다면 모르지만 예.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유죄 판결을 난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검찰 독재, 독재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검찰 독재를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그걸 불이익을 줍니까? 그건 독재가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 하는 것이고요. 예. 저렇게 또 친당 만든다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중도층뿐만이 아니고 설사 지지층이었더라도 많이 지지하겠습니까? 아. 그건 정말로 민주당에 독이 되는 그런 행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에 불이 나자 10살 어린이가 강아지를 안고 베란다로 피신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이 아이와 강아지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네, 이와는 달리 파주 공장에서 난 불은 관리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주말 화재 소식 주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어린이와 강아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가 자욱해가지고 위험했었죠, 좀 열심히 차에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어요. 불이 난 집에는 10살 A군이 혼자 있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가 복도에 잠시 나가 있는 사이 불이 난 겁니다. 어머니는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아이와 강아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10분 만에 불길을 뚫고 집에 들어가 A군과 반려견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군의 집이 위치한 6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색 트럭 뒤로 빨간 불이 가득합니다. 경기 파주시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관리를 하던 4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공장을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범죄 관련성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5대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 집단 행동에 돌입해 의료 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빅5 병원 전공 2,700여 명 사직서를 모두 제출하고요. 내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 병원이 이게 멈추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큰 차질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요, 77조에 전문의 규정이 있는데 그 전문의가 되려면 의사 면허 외에 수련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련받는 의사를 그 전공의라고 하는데 네. 그냥 뭐 인턴 레지던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대학이 특히 우리나라 빅5 그 병원에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패컬티나 아니면은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정부에는 의료 공무 메우는데 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 진료 체제 가동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책회의 열고 전공의들 집단 행동에 뭐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수련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예. 그 후속 작업으로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지를 보건복지부에 내라는 명령 또한 부과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챙기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로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수련의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리고 예. 기계적으로 법 적용해서 엄단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혹시 모를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일단 정부는 비상진료체제 가동한다는 계획 세워놨고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요, 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죠. 이 경고성 메시지를 냈어요. 글쎄요, 의료 이 정원 확대로 의사가 파업한 다른 나라 같은 데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정부가 의사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당근과 채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채찍을 보면 의료법에 업무 개시 명령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상당한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9조 3항에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 개시 명령에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인들은 의사들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해서 진료를 보지 않을 때에는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예. 만약에 이와 같은 의사들의 행동이 그 업무 방해죄가 된다라고 하면 실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그 면허가 날아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그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채찍이라고 하면 당근은 뭐냐면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빨리 만들겠다. 빨리 시행하겠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의료중재원에서 제가 예. 비상임 위원을 한 7, 8년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그 보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그 의사들 상대로 해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사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의료 수가가 특히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적 많더라고요. 예,
그런 네. 의료 습관을 그 조정을 하겠다, 조정도 예. 해주겠다 이렇게 당근까지 그 내세우고 있어서 이런 채찍과 당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빨리 구체적으로 협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야기 해볼 텐데요. 경질이 됐는데.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임 아닌 듯한 발언을 해서 네. 축구 팬들 더 화가 났어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현지 매체 슈핑엘지와 언론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펼쳤던 스포츠 경기 측면에서만 보면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나아가서 최고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아마 이 인터뷰는 사실 경질되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예, 클린스만 예. 감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땐 설날이라서 뭐 대화할 상대방이 없었다 뭐 이런 문구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떠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전 수석 코치입니다. 예. 오스트리아 매체에 본인이 기고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경기 전날에 톱스 손흥민과 이강인이 이렇게 싸움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상황은 훈련장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식당에서는 본 적도 없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예. 이런 감정적인 선수 간의 몸싸움이 당연하지만 팀 정신 상태에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마치 선수단에만 책임을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기고글을 올려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책임도 크리스마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번 고발은? 이거는 이제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 클린스만 감독뿐만 아니고 정몽규 회장 그다음에 상근 부회장 기술 본부장 등을 고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자신에 대한 그러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을 부각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선수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이러한 고발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 그건 어떻습니까? 그 70억 위약금 문제 이거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무는 거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당연히 클린스만이고 예. 누가 계약을 했는가?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계약했으면 당연히 정몽규 회장이 부담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마 대한축구협회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클린스만 감독의 임기가 2026년 월드컵까지니까 이제 2024년 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년도 더 넘게 남아있는데 연봉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거의 60억 이상이 되고 뭐 예. 코칭 스태프까지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누가 과연 이제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축구 대표팀 자리 공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될지 관심이 맞아요. 큰데요. 일단 임시 감독으로 뭐 국내파 감독들이 네.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여러 상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당장 한 달 뒤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국가대표팀이 네.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공백을 장기화하는 건 좋지 않다. 빨리 정식 감독을 선임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한켠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일단은 임시 감독 체제로 3월에 있을 태국전에는 데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 임시 감독으로는 국내파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네. 홍명보 울산 HD 감독 그리고 김기동 FC 서울 감독 등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다음 주 오는 26일 예. K리그가 열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감독으로 선출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그렇군요.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남해안 지역은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 특히 광주와 전남에는 밤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손에 손에 우산을 든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강한 남풍에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유입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은 광양읍 136mm, 보성군 135mm,
순천시 12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선 밤새 도로가 침수됐거나 주택 마당이 물에 찼다는 등 비 피해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는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6곳과 창원, 진해 등 경남 지역 7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전남과 부산, 울산 등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강원 내륙과 충청권이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땅 꺼짐 사고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남부와 제주는 네. 물론 서울 전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비 어느 정도입니까? 새벽까지만 해도 특히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뭐 시간당 20mm 안팎의 네.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강한 비구름의 세기도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은 일부 남부 지역에 예상했던 강수량은 좀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수도권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남부 지방 5에서 30mm, 앞서 보도에서 이제 이야기가 네. 나간 것처럼 호우특보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 창원, 김해, 거제, 부산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하루 동안 추가적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밤 사이에 뭐 광주 그쪽 지역에 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 뭔가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예. 남쪽에 고기압이 있는데 그 두 고기압 사이에서 비를 가져다주는 저기압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쪽에서 위치한 그 고기압의 경우에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 네. 쪽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은 가장자리를 통해서 좀 다량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가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증기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네.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좀 영향을 받는 뭐 지리산 부근이라든지 제주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람도 강하게 불 것 같다. 는데 어디에 어느 정도 강하게 붑니까? 일단 이번 주 내내 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조금 이야기 이제 당부를 하시고 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가오는 저기압 이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저기압이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저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사이의 좁은 통로에 거의 빨려들듯이 남풍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예. 지금 전국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초속 한 15m,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55km에 해당되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강도가 더 셉니다. 많게는 90km에 달하는 그런 강풍이 불고요. 지금 이제 남부지방, 특히 제주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가 내려진 네. 상황이고요. 남부지방 강풍특보, 그리고 해안으로도 풍랑특보가 이제 전해상으로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해안가에 최고 4m의 높은 물결에도 해안가 주변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비가 잠시 멈추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내리나요? 일단은 이제 비구름이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비구름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기는 하지만 예.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비구름이 다가와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풍이 불게 되면은 바다하고 그 네. 대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비구름이나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눈 소식이 좀 이어진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강원 영동 지역에 예. 적설이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내려질 가능성 높고요. 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기온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왔을 때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눈예보가 좀 잡혀 있습니다. 아. 하지만 구체적인 이제 적설은 예. 내일 예보를 통해서 기상청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욱 쌀쌀해지겠네요. 그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그렇죠. 보통 비가 지나고 나면은 찬 공기를 끌어다니는 그런 풍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추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나 그리고 기온적으로 봤을 때도 뭐 평년 이맘때 1, 2도 정도 낮은 네. 수준인데요. 지난주 워낙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넘나들었던 기온 탓에 예. 이번에 찾아오는 추위 좀 상대적으로 춥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고 정적이죠. 나발리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시신 행방도 여전히 우리무중인데 시신에서 멍이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베리아 북부 살레하르트 마을의 한 병원.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러시아 구급대원 인터뷰 등을 인용해 옥중에서 숨진 나발리 시신이 해당 병원에 도착할 당시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리와 가슴 등에서 타박상이 발견됐는데 경련과 심폐소생술 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의 사망 관련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 교도소를 방문해 CCTV를 제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발리 유족은 아직 시신도 인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we don't have access to the body and we don't know for sure where it is. 유럽 각지에선 나발리 추모와 반 푸틴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발리 умер, герой убил Путин. Навальный не умер. Am venit pe scurs să protestez împotriva uciderii lui Alexei Navalny, care a fost ucis, a văzut există filmări cu el cu o zi înainte. 러시아에선 반정부 인사의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격 중 숨진 나발리를 비롯해 푸틴의 정적으로 꼽힌 예브게니 프리고진 등 최소 6명이 비행기 추락 등으로 돌연사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종목에서 한 선수가 20m 높이에서 연기를 펼치는 장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여러 종목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바로 하이다이빙이었는데요. 멋진 사진들 함께 보시죠. 하늘에서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우아합니다. 하이다이빙은 남자는 27m, 여자는 2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몸을 던져서 물에 닿는 시간은 단 3초, 시속 100km의 속도입니다. 입수할 때 충격이 커서 머리부터 떨어지면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부터 입수해야 합니다. 네, 카타르 도하의 전경과 함께 하늘을 가르는 선수들의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이 종목에 우리 한국 선수도 출전했죠?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출전한 선수 중에 아시아 선수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최병화 선수였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하이다이버 최병화는 지난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27명의 선수 중에 23위를 기록했는데요. 최병화 선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과 경남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에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대구 21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